섰겠군요. 네. 아니 불만 없어요. 다 해올게요. 네. 심지어 창작 과제가 두 개라고요.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죠. 암요. 궁금하진 않지만 질문은 없냐 시기에 여쭤보자면 학생들에게 다 이런 과제를 내주시나요? 이 노래 교수님이 쓰라에서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 만들었네. 다음 주에 공감적인 양의 과제를 받았음에 교수님 죄송합니다.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.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. 아 진짜 죄송합니다. 밤새 가며 다고 닭가슴이 병은 늘어나기만 하고 원래 피곤한 얼굴에 털진 다크서클은 고장이 난 싸워. 이른 아침 1교시 깃털 메고 등교해 강의실 문을 똑똑똑 안녕하세요. 과제 몇 개 왔냐는 교수님의 질문에 다 해왔어요. 진짜 다 해왔어요? 이걸 웃는다고? 이걸 웃는다고? 야 이걸 웃는다고? 왜 뭐 했는데 또? 겁나 진짜 아니 시작하는 게 겁나냐 아 신경 진짜 아 가사 한번 들었다고 왜 웃는 거야? 아 이거 떠도 말 그냥 어? 해달라는 대로 해줬잖아. 그래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데 왜 혼자 그러냐고. 아 죄송합니다 해. 죄송합니다 하라고. 죄송합니다. 일단 사과드려. 난 왜? 하자 한번 달고 가자. 내가 빨 내가 안 빨라졌어. 너 빨라 내가 안 빨라졌어. 느려졌지. 그렇지. 그래서 이러고 그냥 따라갔어. 내가 어디서 느려졌냐? 몰라. 그냥 빼고 해. 안에 있어야 돼. 아 빠지도 못할 거면서 왜 있어야 되는데? 쫓아가야 될 거야. 내가 쫓아갈게 그냥. 내가 막자 쫓아오고 있는 거야. 아니 내가 쫓아갈게 너를. 아니야. 아 이 새끼 진짜 틀어줘도 못하고 기타도 못 맞추고. 내가 못하는 거야? 어. 이 새끼 잘못이야. 나야? 나였네. 당연 사과해. 내가 잘못했지. 그치 내가 잘못했지. 미안해. 야! 미안해. 왜 그러냐? 내 잘못이야. 진짜 개판이다. 어떡하냐? 네 노래도 개판이야 지금. 이 새끼도 맞추면 돼 이 새끼만.
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. 아, 그래? 근데 할 말이 없지. 내가 일부러 틀린 건 아니잖아. 그치?